그 돈으로 강화를 하시는 게 어떤가요? 저거 뭐지? 저거가 없어, 저거. 그 뭐시기. 아, 파편. 네, 파편이 없어. 세상에. 오랫동안 놔둔 책이 아래가지고 노려져 있어. 어그로치가 안 돼! 엄청난데? 사러 갔다 오자. 와, 뒤에 되게 쏠쏠한데? 뭐야, 잠깐, 죽었냐? 예. 어, 너무 죽었다. 가까이 있었더니, 뭐지? 내가 때리는 순간 갑자기 훅 찌르네? 훅 들어오네? 얘네가 상호 보완적인 패턴을 쓴대요. 그니까 한 놈이 맞으면 그냥, 뭐지? 싸우다가 말고 갑자기, 뭐지? 패턴 쑥 들어와. 사전동작 없이. 미쳤나봐. 광충 이해받나? 할머니, 광충 좀 내놔봐요. 제 말이 있네. 아하, 참. 각박한 세상이요? 조금, 어? 정 있게 좀 템들 좀 줘보시지. 광충 개비싸. 스포울난. 48,000원. 저거 쓰고 꼭 잡아야 한다. 저거 쓰고 꼭 잡아야 한다. 근데 나도 광충 별로 없어. 한 17개인가? 그 정도 될 텐데. 많으시는데요. 아니야, 작은 거야. 지금 누구 앞에서 그렇게 적다는 소리를. 나는 하나도 없는데. 난 하나도 없는데. 땡큐. 아, 뜻하지 않게 기만이 나네. 저게 바로 그거죠? 실수로 아니, 세이브 던지는데. 파일을 저장해놨, 그, 복사해놨다가 죽으면 그거 지우고 다시 복사한 거를. 아, 잠시만, 이거 위치가 어디였지? 그 왕의 문 앞이었나? 살짝 멘탈이 나가기 시작해서. 아, 차, 이건가? 왕의 문 앞이다. 아이고. 멘탈이 슬슬 나가고 있어. 근데 재앙에만 효과가 뭐였지? 받는 피해 두 배로 있는 거예요. 그것뿐인가? 네. 그게 왜 어디요? 그러냐면은 재앙의 용이라고 불리는 누구였더라? 카라미트였나? 흑룡 카라멜. 걔 꼬리 자르면 나오는 거라. 아니, 꼬리 자르는 게 아니라 그냥 잡으면 나오는 거. 까놓고 닥소 시리즈는 딜만 많이 나와도 쉽게 쉽게 깰수 있는 것 같아요. 포함입니다. 저거 쓰고 잡다 낙사합니다. 응? 뭔 소리야? 이 인간이? 입시트 노. 입시트 노노. 안 일어나요. 소울 노가다 하고 있는 게 훨씬 나았으려나? 훨씬 책 낫을 것 때가 무뎌졌어. 와이프. 같아. 여기는 100명 없나? 여기는 플레이어 아, 100명 없나? 같이 해주고 대신 해주고 싶어. 해줘도 돼. 진짜 대신 해주고 싶어. 정말? 근데 원래 이런 건 스트리머가 고통받는 거 보려고 보는 거잖아. 그입 닥치시오. 그입 닥치시오. 내가 고통받는 건 아니야. 남들은 고통받아도 되는데 나는 아니야. 조름. 어딨지, 광충이? 광충이 보이지가 않는데 어딨지? 광충 쓰고 또 붙었다가 푹푹푹 으어 벌써 아니 근데 광충 진짜 48,000 어딨지? 소울. 와이아스.
아이야이야이야이야 아이야이야호 아이야이야이야 아이야이야호 광충 내 눈에만 안 보이나 광충이? 아 찾았다 빈즈라 응? 힘을 내 광충 쏘고 죽어도 괜찮아 저거 죽으라는 소리지 어 근데 광충 못 먹는데? 왜지? 사실 광잔 사실 광충은 망자만이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아이템이 있는 것이다 썩을 옆에 백령이 막 쳐다본다 어허 쟤네는 그걸 먹어야 하나? 어 근데 못 먹음 그거 아니야 설렁탕을 사는데 왜 먹지 못하니 설렁탕을 사는데 왜 먹지 못하니 제 뒤에 서포 노는데요 리포 좀 막 또 붙었어 예언이다 이 정도면 진짜 이 정도면 예언이야 또 붙었잖아 거리를 좀 벌리라니까 아니 거리를 벌려도 쟤네가 쩍쩍쩍쩍 하고 뛰어옴 얘네 방패는 무슨 방패일까? 막기가 모든 속성 100% 생긴 것 같은데? 네. 힘내 바노르트 반할 수 있는 아이야 근데! 바노르트! 한대 남기고 왜! 어 야 저 찌르기만 하지 마 아픈데? 아 이거 어차피 피도 개똥만큼 남았어 불주트로 얘는 경직 안 먹으니까 죽으니까 그냥. 보이는 피웅덩이들 아 어차피 생명의 반지 끼자 생명의 반지 끼고 이제 여기 몹도 없네? 하도 많이 잡아내가지고 이거 기사 광충 빼 아 송진 또 사러 다녀야 돼 이제 어? 여기에서 실패하면 이제 송진 사러 가야 돼 와 와 어? 와요 드리머가 고통방송 본 고통한 고통받는 고통받는 방송 보는 게 이렇게 재밌을 줄이야. 나는 즐겁지 않아. 나도 그 기분을 모르는 건 아닌데 나는 괴롭습니다. 님. 1렙 빌런 할 때 고통받은 제 그 제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알아요. 1렙 그것도 내가 했잖아. 어? 님 도와준다고. 아, 상상하기 싫어 아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게 닥소 안 한 지 엄청 오래됐는데 갑자기 그거를 하고 싶어졌어 어 그래서 감도 대차 감부터 찾아야 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1렙 플레이를 해버리다가도 님 그때 뭐라 말했는지 알아요? 아 네. 내가 이걸 왜 시작했지? 하고 아 그건 인정 그건 지금이랑 인정 지금이랑 스콜라 할 때랑 똑같은 말을 했어 이러다가 아, 인간성 근데... 다 쓸지도 몰라 인간성 좀 줘봐 인간성 좀 줘봐 누가 인간 죽었으면 다 쓰면 진짜 게임 리셋해야 돼 방패로 막자 너 어차피 내 방 그 체력 조금 줄어든다 해도 내 방에 죽는 건 똑같은데 계속 써야 되네 이 자식이 나를 낙타를 시키려고 아니 근데 진짜로 레벨이 500대인지 교회장한테 데미지 90밖에 안 받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진짜 1렙인데 교창이 있을 거라고 난 생각도 못했어 아... 리얼
어썸 그 자체. 아 근데 얘네 패턴은 되게 잘 만들었다. 상호보완적인 저기 저 아 이거 움직임. 특대검 뭐지? 두 명 남았을 때 특대검 쓰지 말자. 아니다. 아 어떻게 하냐 이씨. 으앙. 그래 한 명씩 하자. 한 명씩 인간성도 쓸 필요 없어. 인간성 안 써도 돼. 아휴 근데 한 명씩 잡으려면 특대검이 아니라 직검이 더 쉬울걸요? 그게 더 쉬워. 혼자 잡아 혼자 혼자. 아휴 괜히 피 많아서 더 힘든 것 같기도 하고. 아니다 소환은 하자. 소환은 하자. 까놓고 소환은 해야 돼. 아무리 생각해도 소환은 해야 돼. 그러다 인간 조각상 다 쓰면은 아 이 게임 그냥 접을게요 하는 거죠. 인간 조각상 못 줌? 저는 아시다시피 못 드리고요. 어? 썩은 물들이 어떻게 못 주나? 어? 푸치도 이거 썩은 물이야? 저는 쓰리만. 아 그 외국인한테 쫑쫑대야 하나? 보니까 지금도 스콜라 하고 있긴 하는데. 저는 스콜라 하다가 빡쳐가지고 삭제했어요. 아니 다른 얘기가 안 되는데 구르던 도중에 발가락 맞고 죽는 건 좀 아니잖아. 구르기 무적 프레임인데 대체 왜 그따구로 만드는 거야. 가자 가자 가자. 이 양치를 선언한다. 그 1회차 때도 밴드릭한테 한 대 맞으면 죽지 않냐? 밴드릭 자체가 워낙 세잖아요. 내가 지금 누구한테 한 대만 맞으면 다 죽거든 내가. 난 도망가야지. 놀란 건 은재님이 체력을 그러니까, 35씩이나 올려놨다는 거죠. 그러니까 내가 한 대를 맞아서 바로 죽든 한 대를 맞고 추가 탈을 맞아서 뒤지든 똑같더라고. 저는 추가 탈을 맞아 뒤지는 게 오히려 더 안 억울할 것 같아. 피할 여지라도 있잖아. 피할 여지가 없어. 그건 좀 애매한데? 사람이... 네 대를 때려 네 대를 때려야 그레이트 소드 딜이 한 대가 들어가네. 근데 직검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. 좀 아무리 봐도 이 미친 결국 그레이트 소드로. 저 직검이었으면 안 맞았어. 그러니까 날아오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? 예, 수호자를 잡을 때는 확실히 그레이트 소드가 괜찮은 것 같긴. 오우야. 그니까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수호자가 옆에서 꼬불기니까. 불러야지. 이것도 부르고 이것도 부르고. 불꺼 불꺼. 이씨 아 피좀 아모르트 손 잡는 거 봐. 뭐지 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. 근데 나는 감시자를 먼저 때렸어. 감시자가 그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상대는. 아 그게 어차피 둘 다 2페이지에서 강해질 거면은 패턴이 좀 더 빠른 애가 상당히 어려워. 마찬가지로 온슈타인 스모우즈에서도 온슈타인 먼저 죽이는 게 쉽죠. 매 바노르트 다 죽어가는데. 죽지마 바노르트. 너가 죽으면 다 큰난다. 오메 아 좋아 이런 절규의 찬. 애프트 다 썼어. 어? 어? 아 힘들어. 아이고. 이거 거인의 왕 잡고 좀 더 강해져서 오자니까요. 그래 그냥 거인의 왕 잡으러 가자. 거인의 왕이 더 쉬워 쟤네들보다. 싫어 싫어 자존심이 내 자존심이 없지만 일단 해보게.
솔직히 감은 잡았는데 생각보다 딜이 너무 안 나오네. 이 페이지는. 아니 쟤네 이 페이지 들어가면 댐지 아버지 방어력도 올라가나? 방어력은 안 올라갈걸요? 방어력은 안 올라가고 그냥 변질만 할 텐데. 뭔가? 아니면 그거 인챈트 할 때는 댐지가 원래 잘 안 들어가나? 생각하니까 DLC에 있는 그 펫들도 일단 짐승이니까 화염에 약한 거 아니야? 뭐 결국은 주술사가 윈이야? 개쩐다. 하 힘들다. 진짜 힘들다. 앞으로 29트 안에 못 깨면은 나 정말 졸렬하게 플레이하겠어 이번 판은. 뭐 한 놈 죽이고 또 다시 한 명? 근데 그렇게 상대하면은 이제 너 상대하는 애가 갑자기 뒤로 떼굴떼굴 굴러서 바로 부활시키는데? 심지어 부활과 캡틴도 못 끊어. 야 반노르트 이 부활의 문제가 뭐냐면 체력을 100% 회복시키는데 얘가 얘네가 로스릭 로리안처럼은 또 로스릭처럼 약한 애가 아니란 말이야. 다른 애가 로리안은 아, 강하긴 한데 확실히 피하기가 좋아서 붙어가지고 안 떨어져. 봐봐 얘네 이래 미쳤나봐. 얘네는 무슨 사이지? 사귀는 사이인가? 뭐 막아도 되지도 않고 씨. 아니 나 좀 그만 치다보고 어? 맞다 메듀라에 좀... 있는 우물 속에 에스트 파편이 있는데. 아 그거 알아요 먹었어요. 아 버그로 안 끌리는 탱커와 딜 못 넣는 딜러의 조합이다. 뭐야 쟤 뭐지 바노르트? 쟤는 발차기 하는데? 바저의 키가 있나봐요. 그냥 님 못 찾는 것 같아. 그러네 쟤 발차기 하네 쟤는. 뭐지? 그레이트 소드로 때리니까 않아. 얘네가 어그로 바꿀린다. 그럴지도 모르. 강한 걸로 때리니까. 아 근데 솔플러 어떻게 깨냐 이걸. 이게 제일. 나 깼었는데. 아 1회차. 하긴 나도 3회차 전까지는 100령 꼭 불러 샀는데. 아 죽었다 쟤 큰일났다. 그 빈즈라 좋은 공략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둘을 동시에 죽이면 돼. 진짜 해봐? 낙사를 도전해봐? 그거 하면 또 이제 1트 함 그거 하면은 그거 한 후로 바로 1트 합니다. 진짜 해볼까? 아니 왜 니 왜 니가 낙사를 해? 쟤 낙사를 시켜보자. 낙사 한번 해볼까? 말하는 거 지키는 참된 스트리머. 먹히는 거 해보게. 그거 근데 그냥 방어만 하고 있어야 될걸요. 그래도 그게 어디야. 그게 어디야. 간교식. 진짜 하나가 막 낙사했는데 감시자가 낙사 수호자가 낙사해가지고 감시자 빠른 공격에 맞아 죽는다던가. 아 진짜 최소한 저 뭐지 공속 빠른 애가 떨어지면 좋겠다 제발. 인간성 아까우니까 인간성 안 쓸게요.
어차피 근데 이 피면은 네 대 맞아 죽는 건 똑같은. 그니까 네 대가 뭐야? 네 대가 두 세 대 맞으면 죽는데. 아, 슬프다. 슬쩍. 더 슬픈 거는 얘네 잡아도 바로 엔딩 못 본다는 거. 근데 저 두 명보다 그 데몬 왕자 둘이 더 힘들지 않나? 난 데몬 왕자가 더 할 만한 거 같아. 데몬 왕자는 추가 탈을 줄 수 있는 용이 될 거네. 그러기도 또 잘 먹이게 하는 용이 있고. 그러기도 잘 먹고 진짜. 안 떨어지잖아. 가드 풀리면 죽는다. 가드 풀리면 죽는다. 가드 풀리면 죽는다. 떨어진다. 곧 떨어진다. 안 떨어져. 안 떨어진다. 저거 안 떨어지잖아. 저거 혹시 패시됐어? 아니, 니가 난간에 끝까지 안 붙어서 그럴걸? 방금 감시자가 있었던 곳에 니가 있어야 될걸? 누가? 벌써 달려. 감시자가 있던 곳으로 달려. 응? 뭐라고요? 아, 쟤 불러야 하나? 진짜? 아이고. 감시자는 감시자인데, 다른 감시자는 약하던데. 아이씨, 주변에 감시자. 아 진짜 데려올까? 대감시자. 데려와야겠다. 저거 인간석 쓰고 베리 형 데려와야겠다. 시면에 감시자. 민지님 지인한테 부탁해봐요. 도와달라고. 응? 도와줘요 님들. 아니 스콜라오기 계시다는 다른 지인 계셨잖아요. 아니 그 외국인 그 암령으로 들어왔는데 백령으로도 한 번씩 들어오고. 세상. 야 근데 그 내가 니 걸로 스폰되면은 니거 회차로 적용되지 이 몬스터. 어쨌든 호스트 네, 불주의 저거... 회차대로 적용이 돼요. 하, 진짜 얘네를 어떻게 잡니 보통 남들이 하는 걸 이거 좀 봐야 하는데 솔직히 여거 영상 몇 개 없더만 여기까지 도는 것도 솔직히 스콜라 보면 다 초반에 때려치더만. 효율적으로 살아야 돼. 이번에 효율적으로 정말 아 참 야 그 아, 이거 진짜 명언이다. 빈지라 너 멘탈 깨지는 소리가 있는데 왜냐면은 내가 1회차 때 하다가 밥 먹으러 간 사이에 내 아내가 이걸 깼어. 안 보여 이 자식들아. 어? 바로 죽는다. 괜히 같이 있다가 같이 처먹는다. 오 탱킹하는 탱킹하는 불주. 아 이거는 에바다 진짜. 딜링하는 탱커. 딜도 상당히 수준. 이건 에바다 어? 근데. 괜찮아. 아니 이건 어이 어처구니가 없어서 안 떨어지잖아. 그리고 쟤네 안 떨어지는 거 맞는 거 같아. 야 패치 됐나 보다. 아, 아까도 솔직히 제 하늘에 떠 있었어 까놓고. 오 세상에. 아, 야 근데 지금 네가 쓰고 있는 대고 껌 아니냐? 응? 그레이트 소드. 아 그레이트 소드야? 유튜브 시청자 한 명도 적군요. 시청자 한 명도 적고. 힘들다. 힘들다고 이 인간들아. 그러네 유튜브보다 스팀이 더 느리네.
힘듦. 피곤. 진짜 피곤. 아직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.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. 그냥 강화를 하고 올까 이걸. 근데 용가도 좋음. 용가만 투투. 그건 모르겠어요. 쓰리에 대한 것만 확답을 드릴 수 있어서. 딱 쓸만한 정도야. 진짜 딱 쓸만한 정도. 공속 빠른 무기 중에 좋은 거 뭐 있음? 직검이요. 아니 직검 그니까 무기 이름 뭐든 가장 좋은 공속 빠른 거. 몸 쏟았는 그냥 다 무난하고요. 전 시리즈에서. 아 근데 쟤네도 중갑이거든요 보면은. 다시 말해서 직검보다 둔기가 더 데미지가 잘 들어가. 그냥 메이트 될까 그거? 아니 초반 성직자 가장 무난. 초반에 어그로 이상해 아무리 봐도. 아니 님 백령 불러도 불지원제 노려요 아니면 백령부터 노려? 근데 이거 방패로 크리팅 수가 이거 사실상 가장 강력한 대검이거든.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방패 맞기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. 아니 방패 드는 게 너무 느려요 그냥. 한 대씩 치고 구르고 한 대씩 치고 구르고 양접을 해가지고. 그냥 뒤만 노려야겠다 이거. 그 양잡을 잡는 게 사거리가 약간 더 길어요. 아니 그렇긴 한데 안 맞아요 잘 양잡은. 야, 쟤는 인챈트 한다. 막아라. 어, 야 죽지 마라 제발. 그런데 자검인가? 오케이 하나 죽었고. 백령도 죽겠군, 죽겠는데. 잡았다! 세상에. 아, 서폰 뭐하냐, 원딜 안 살리냐, 아니, 원딜? 아, 서포 트롤이네. 어디로 가나? 이제 거인의 왕을 잡으러 가신 분입니다. 할렐루야, 할렐루야, 할렐루야. 아 근데 여기에서 어디로 감? 거인의 왕 잡으러요. 잠시 이거 혹시 해서 말인데요. 얘 거인 발로 척척척 점프해가지고 못 감? 못 가겠지? 될 수 있을 것 같네. 아 그니까 그. 그 나상대를 다 잡고 나면 알아서 걔네가 모여요. 모여서 아, 길을 만들어줌. 어 잠시만요.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. 와 이걸 드디어 잡네. 생각보다 어려운 보스였어.